안녕하세요. 마리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게 뭐냐 하시면 궁금하시죠? 저는 뭘 하러 왔냐면은 아침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저는 소이라고 요거 찰밥을 사러 왔습니다. 찰밥. 요게 뭐냐? 찰밥, 찹쌀밥이에요. 이게 소이? 야. 뭐까이? 아, 이거 아걸. 소밥? 아, 야. 아, 밥? 밥이라네요. 요거는 옥수수 하얀 찰옥수수입니다. 그거하고 이게 찹쌀밥하고 저는 사볼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750원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뭐 도넛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밥에다 올려줍니다.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요리 뭐 올리면 이제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 알아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별게 다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땅콩하고 설탕하고 막 빠순 거 다 부순 거. 저 뒤에 거는 녹두네요. 녹두를 놔줬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닭다리 이런 거 얹어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거 메추리알 같은 거 저는 됐고, 저는 이거랑 그 옥수수 찰옥수수랑 찰밥이랑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750원입니다.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지금 밑에서 숯불. 이 숯불을 해가지고, 아우, 가까이 가니까 숯 냄새가 많이 나네. 아줌마 고생 많다. 하여튼, 이거 보시니까 향수 생각나시죠? 향수. 하여튼, 한 70년대에나 볼법한. 예. 오케이, 로일. 예. 많이 던져주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가든지 요렇게 앉아서 먹든지. 그런데 얘 하나 앉아서 지금 엄마가 사주고 갔나 보네. 얘 다 먹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맛있나 보네 얘도. 진짜. 저쪽 집에는 또 포도 팔고 막 이랬습니다. 조금 좀 길거리 조금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여기 문화입니다. 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 먹고, 뜻한데도 비싼데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한 500원에서 한 750원 정도. 저 퍼는 얼마인가 잘 모르겠네. 요거 하여튼 소이는 750원입니다. 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안 얹으면 500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엄청 재밌어요. 이게 언제부터 사러 나올라 했는데, 날씨가 바짝 들려가지고, 조금 예쁘면 제가 찍을까 했었는데, 오늘 찍습니다. 예. 나 안 할 건데, 막, 예, 오케이, 예예 뭐 가득 올렸어요. 잘해준다고. 아우, 이거 얘기하는 사이에. 하여튼 저는 오늘 소이밥 사서 아침 식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달랏에서 마리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쌤입니다. 제가요, 오늘 온 데는 우리 옆집에 카페 오픈했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따끈따끈할 때 제가 한번 와본다고 지금 왔는데, 밖에 이렇게 조망이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날씨만 조금 바짝 들어주면 좋은데 비는 안 오는데 달란 날씨 지금 약간 흐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소나무 한번 보세요. 도대체 높이를 알 수 없는 이 잘생긴 소나무가 이렇게 짝짝짝 그냥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 소나무가 직접 보면 너무 좋을 텐데 제 폰으로 이게 표현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나무가 지금 여기 막 쫙 저기 있거든요. 완전 이렇게 쫙쫙 이렇게. 여기 달랏을 대표하는 이 풍경입니다. 달랏은 다 이렇게 구릉지거든요. 1500 고지다 보니까 이 구릉지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구릉지에 이렇게 집이 있고, 길이 있고, 이렇게 밑에는 다 커피밭. 저런 데는 지금 동글동글하게 몽글몽글 보이시는 거는 다 커피예요. 다 커피고. 그러고 나무들은 대략 다 쭉쭉 뻗어 있으면 다 소나무입니다. 이 조망이 너무 좋네요. 저기 라떼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뮤직 음악 때문에 지금 아내를 못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볼륨을 아예 꺼버렸네요. 찍으라고. 제가 어제 예쁜 집을 갔었는데 제가 어제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작권 신고 뭐 이런 게 떠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내렸거든요. 1분 만에 진짜 예쁜 카페를 찍었는데 그랬어서 조심스러워가지고 오늘 요거 찍긴 찍어야 되는데 일 어떡할까 하다가 말도 별로 안 통하지만 제가 한번 뮤직 이거 조금 작게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아가씨가 아예 꺼주네. 눈치도 빠르네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 요 소박 하나마 이 카페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소박하죠? 동네에. 소박합니다. 커피값도 뭐 2만원, 아 2만동 아니 2천원, 2천원. 근데 오늘 또 기업이라고 또 세일가를 해주네요. 또 1,700원, 1,700원. 마차를 시켰습니다. 마차를, 뜨거운 마차를 시켰습니다. 제가 라떼를 시킨 라떼가 없대요. 동네 조그마한 카페 언박싱 해드렸습니다. 마차와 지금 이거 소이밥입니다. 아까 산 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집 아가씨랑 절반 놓놨습니다. 맛있겠습니다.